네,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이후에요. 9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 북부까지 또 진군을 했죠. 앞서 언급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경제와 국제 경쟁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 첨단 제품과 부품에 대한 수출, 러시아 대형은행의 대외 거래 차단 등을 담은 제재 방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뭐 유가 급등, 에너지 대란 전망,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지금인데요. 이런 가운데 풍력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앞으로 에너지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수급 다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 이 이슈 속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포인트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피해주 쪽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대란 우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원의 다변화 때문에 오른다? 저는 그 사실은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예. 특히 지금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유럽이 가스를 막으면 미국산 가스를 도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조선업종이 호황이 볼 것이다? 저도 이건 팩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유럽산 그 길을 막으면, 천연가스를 막으면 결국 유럽이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와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배가 부족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발주를 해서 우리나라 조선사가 돼야 되는데 가정법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아직 가스관을 막지도 않았는데 가스관을 막는다라고 해서 당장 풍력이 가동된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예. 전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팩트를 놓고 본다면 이건 여러분들의 기대치이지 그리고 많은 호사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뇌피셜이지 팩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오르느냐? 근데 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뽑았냐라고 예. 보면 유가가 90달러입니다. 90달러대 중반이죠. 근데 보통 그 전에 유가는 70달러를 잘 넘지 않았습니다. 50달러에서 70달러 박스권을 유지했는데 글로벌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라든지 OPEC 같은 데서 왜 유가를 안 올렸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단순하게 천연가스 관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유가가 70달러를 넘어서면 신재생 에너지들이 다 수익이 나는 이분 포인트가 됩니다. 예. 따라서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익이 나는 것을 달갑지 않게 보는 거죠. 따라서 70달러 선에서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70달러가 넘어서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원유를 갖고 있는 캐나다의 셰일 오일이라든지 모래랑 섞여 있는 오일이라든지 예.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 다 이익이 납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산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90달러대에서 당분간은 좀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더군다나 유럽 같은 경우 이제 탄소 제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결국 저는 이게 일시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산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게 90달러에 머무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신재생 쪽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이 주가가 못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는 정부가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한없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보조금을 축소하다 보니 이 산업이 결국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보조금 없이도 만약 네. 90달러라고 하면 원가 70에 90에 팔면 20달러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이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게 팩트지, 제가 보는 팩트지. 예. 지금 현재 유럽과 관련해서 천연가스를 막는다라면 누서부터 가정법이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면 그것도 두 번째 가정이고 가정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수혜주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거네요. 저는 오히려 예. 이런 것들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따라 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슈로 이러한 전망을 내보내신다면 이 중에서 종목들도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 다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게 수혜를 구체적으로 받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건 OCI이고요. OCI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태양광과 관련해서 상당히 친환경 쪽에 많은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예. 물론 이제 OCI가 지금 부광약품 인수한 것은 두고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OCI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뭐 LG도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규모 경제가 안 되는 데는 철수합니다. 하지만 OCI 같은 경우는 규모 경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산업의 트렌드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조금 뭐 주가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OCI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또 이 지금 태양광 이 산업보다는 바이오 제약 쪽 부각약품 인수로 인해서 이쪽을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네, 아직 그쪽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뭐 경영권을 뭐 한다라고 좀 하는데 부각약품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바이오 쪽에서 또 드라마틱한 회사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거 그리고 부각약품 대주주가 21%에서 11% 넘겨 자기 10%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 당장 OCI가 제약바이오로 간다 이거는 조금 좀 이것도 너무 좀 이른 얘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OCI를 본다면 태양광 이 본업 쪽을 오히려 또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오늘자에서 7%까지도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10만 4천 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풍력 쪽도 살짝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CS윈드나 뭐 CS베어링도 있고요. 사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작년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처음 나올 때 부양책에 관련해서 네. 또 올랐던 그런 또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산업의 전반적으로 통용된다라는 건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예. 시간이 걸린 문제지만 일단 어찌됐든 지금 뭐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이 좀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네. 일단 다 같이 봐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